안녕하세요. 8월 12일 오늘 와플터치 본문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25장은 바알브올에서 일어난 음행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락과 또 미디안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장 사악하고 또 부패한 종교의식에 마음과 몸을 빼앗겼습니다. 이 배교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특별히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몹시 분노하셨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잡아다가 대낮에 내 앞에서 처형시켜라.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말로만 들어도 너무 섬뜩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 여호와의 분노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 또 6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 또 비느하스의 신실함을 통해서 자신의 또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한 미디안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심으로써 우상 숭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증오심을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원수로 취급하여 그들을 쳐서 죽여라. 너무너무나 화가 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은 간음과 또 육적인 음행이 연결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육체적인 음행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과 또 영적인 타락이 함께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하나가 하나를 물고 넘어지게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즉각적으로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처형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책임이 바로 방종한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 앞에 두령들을 목매아 달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러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아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의 결과가 너무나 무섭다. 죄의 결과가 너무나 처참하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타락,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영적인 타락이 너무나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같이 영상이든 현장에서든 같이 묵상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라면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디서든 지도자 역할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 우리가 하고 있는 저도 교회 스텝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도자 속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러한 지도자들의 영적인 타락 또 육적인 타락을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시편 66편 18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또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다른 문제가 아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았고 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결국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죠.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짓는 마음으로 짓든 육체로 짓든 그러한 죄로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삶을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인간적인 미숙함으로 인해서,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또 때로는 어쩌면 고의적으로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도 살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저 역시도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마음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못된 마음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생각이 난다면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참회하는 마음을 갖고 그 죄에서 돌이키겠다는 그 의지를 갖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로 어둠으로 가던 것을 멈추고 그 길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유턴, 말 그대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는 습관적인 죄에서, 또 의도적인 죄에서, 또 계속 지속적으로 짓는 죄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럴 때그 죄를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할 때 우리 아버지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그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 죄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겨낼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만큼은 그러한 죄가 있다면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고 그 죄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러한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